안녕하세요, 여러분. 콜리젯입니다. 오늘은 패딩 추천하고 리뷰하는 방송을 해볼 거예요. 올해 겨울이 좀 유난히 따뜻해서 패딩 찾는 분들보다는 좀 코트 찾는 분들이 많았거든요. 근데 갑자기 너무 추워졌죠, 여러분.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올해는 숏패딩이 대세였는데 지금은 롱패딩 찾는 분들도 꽤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여기 제일 처음에 이 패딩부터 보여드리려고 해요. 이 패딩은 스파오이 허니푸퍼입니다. 작년에 숏패딩 영상 올렸을 때 정말 많이 문의가 들어왔던 패딩이에요. 작년에 특히 이런 코듀로이 소재로 된 패딩을 찾는 분들이 많았고, 저도 그랬어요. 캐주얼하게 입을 만한 가벼운 패딩 이런 거 찾고 있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. 입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런 느낌이에요. 너무 귀엽죠, 핏이. 아예 이 패딩은 트렌디한 느낌으로 귀엽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로 나온 그런 패딩이에요. 그러니까 니트 원피스 같은 거랑 입으니까는 조금 더 성숙한 느낌으로도 스타일링 가능하더라고요. 작년부터 올해까지 너무 잘 입은 패딩이고, 이거 소재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소재는 안에 충전재가 합성 소재입니다. 이 폴리에스터랑 나일론, 홍방이고 겉감은 안감은 폴리에스터 100%예요. 근데 입고 다녔을 때 너무 많이 춥다 뭐 이런 생각은 잘안 들더라고요.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예요. 이게 스몰 사이즈라서 저처럼 150cm 정도 되는 키가 입어도 이렇게 예쁘게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작년에 되게 잘 입었고 문의도 많이 받았던 아이템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패딩은요, 얼마 전에 소개했던 패딩이기도 한데 필라의 에코퍼 소재로 된 패딩입니다. 이거는 제가 올해 구매한 제품이고, 작년부터 제가 패딩 영상 준비하면서 구매했던 제품들이 꽤 있어가지고 올해는 좀 다른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로 선택을 해봤어요. 짜잔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것도 되게 귀여운 스타일이죠. 아까 보여드렸던 이 패딩의 좀 다른 버전? 그런 느낌이죠. 이게 사이즈가 사실 저한테는 살짝 큰 편이긴 하거든요. 요게 사이즈가 제가 알기로 스몰 90 사이즈인데 85 사이즈를 저는 주로 입거든요. 살짝 큰 그런 느낌인데, 사실 요새는 워낙 오버사이즈를 많이 입다 보니까 이 정도는 크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더라고요. 괜찮죠? 이거는 굉장히 포근하고, 여기 특히 목 부분에 퍼 소재가 있어서 마치 목도리를 한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여기 안쪽까지 다 퍼가 들어있고 그 안에 안감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따뜻해요. 포근한 느낌? 특히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책임 있는 다운 기준을 통과한 5리터를 사용한 패딩이거든요. 요즘에는 이렇게 충전재에 신경 많이 쓰는 그런 패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잘 입고 있는 패딩 중에 하나고, 그다음에 이것도 올해 제가 옷장에 들여온 패딩인데요. 자습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숏 패딩입니다. 이거는 자습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패딩이에요. 이렇게 앞부분에는 여밀 수 있는 단추도 있고요. 베이지도 완전 웜한 그런 베이지가 있는데, 이거는 그 중에서도 살짝 쿨한 느낌이 나는 베이지 컬러입니다. 그래서 얼굴 톤 상관없이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거는 충전재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덕다운 80%, 페더가 20%입니다. 이 패딩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안감이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벗어놨을 때도 되게 느낌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올해 제품이고 너무 귀엽게 잘 나왔어요. 다음 패딩은 지금 딱 12월에 뭔가 생각이 나는 붉은 빛이 나는 패딩입니다. 이 제품은 제가 작년에 이것도 할라넨홀든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패딩이에요. 이런 약간 어두운 색감의 니트 같은 거랑도 잘 어울려요. 이런 식으로 포인트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. 뭔가 연말 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랐던 제품이에요. 이게 되게 가벼운 편이라서 여기저기 툭툭 걸치기가 좋더라고요. 이 제품은 소재가 폴리에스터랑
폴리아미드 혼방이에요. 그래서 합성 소재로 만들어진 패딩인데 요즘에는 동물 털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패딩을 찾는 분들도 많으시죠. 그런 분들은 할라앤홀든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짜잔! 나이키의 패딩입니다. 이 제품은 제가 야금템으로 보여드렸던 아이템인데요. 이것도 합성 소재로 된 패딩인데 이거 제가 입고 다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. 너무 따뜻해요. 운동할 때 입어서 그런가 싶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근데 평소에 입었을 때도 다른 폴리에스터로 된 패딩들보다 유난히 더 따뜻하더라고요. 확실히 이게 그 스포츠 브랜드다 보니까는 기능성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색감이 약간 브라운인데 붉은기가 많이 들어간 브라운이잖아요. 그래서 좀 다른 데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그런 색감인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들었고 여기에도 나이키 로고가 있지만 뒤에도 이렇게 있어서 뭔가 운동할 때 진짜 나 운동한다 이런 느낌을 팍팍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제품, 이 패딩은 Another Stories에서 나온 패딩입니다. 숏 패딩인데 저처럼 정말 작은 사람이 입어도 완전 크롭하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짧게 나와서 제가 핏 예쁜 패딩으로 작년에 소개를 했죠.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. 특히 완전 크롭 패딩 오래 찾는 분들 많으시잖아요. 그런 분들이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.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충전재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안감, 겉감 같은 게 사용됐으니까 나일론이고 충전재는 오리 솜털 80%, 오리 깃털 20%예요.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게 입을 수가 있고 이것도 책임 있는 다운의 기준을 통과한 오리털이 사용된 제품입니다. 이 패딩이 블랙 컬러도 나오거든요. 그래서 쿨톤인 분들은 또 블랙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. 요거 이 빼놓을 수 없는 노스페이스의 눕시 패딩입니다. 이거 저도 작년에 구매를 했던 아이템이에요. 원래 이 노스페이스 눕시는 남성분들한테만 거의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. 그 전에는. 근데 작년에 어머 세상에 해외 셀럽부터 시작해서 이게 엄청난 열풍이 불면서 이 눕시도 크롭 패딩 나오는 거 아시죠? 숏 패딩 이런 것들을 여성분들이 엄청 많이 입기 시작했거든요. 그리고 이런 조금 더 길게 내려온 숏 패딩 포함해서 그래서 저도 작년에 큰맘 먹고 구매를 했고 블랙 패딩 찾고 계시면 사실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노스페이스가 아닌가 싶어요. 이 눕시는 사실 워낙 유명해서 뭐 충전재 이런 얘기 제가 굳이 하지 않을게요. 그냥 네. 다음에 약간 이런 퀼티드 재킷이라고 해야 될까요? 퀼팅 재킷? 이런 거 찾는 분들도 많잖아요. 이것도 제가 작년에 소개를 했던 제품인데 세인트 제임스에서 나온 퀼팅 재킷입니다.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. 이거는 환절기에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잖아요. 그렇게 툭툭 입혀줬고 이게 너무 좋은 게 리버서블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깔끔한 재킷 느낌으로도 입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팔 쪽에 이렇게 로고가 적혀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거 퀼팅 재킷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하다고 생각해서 구매했던 이유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충전재가 좀 기능성 합성 소재인 충전재거든요. 그 합성 소재로 된 이런 패딩 충전재 중에서도 따뜻한 것들이 다 있다고 알려드렸잖아요. 충전재도 심지어 브랜드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이 그런 충전재가 쓰인 그런 제품이라서 제가 보고 구매를 하게 됐죠. 실제로 되게 잘 입었어요. 롱패딩 먼저 보여주세요. 와 진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.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여러분들 이러시지 않았어요. 숏패딩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너무 춥죠 요즘. 네, 롱패딩 입어야 될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롱패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짜잔! 이 제품은 제가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그런 제품인데요. 사실 패션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백화점 방문했다가 구매했던 그런 제품이라서 소개를 한 적이 없었어요. 지릴 스튜어트 뉴욕에서 나온 카키색 롱패딩이에요. 이거는 그냥 제가 편하게 입으려고 백화점 갔다가 샀던 제품이에요. 이렇게 허리 라인이 좀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에요. 최근 들어서 이런 오버핏을 많이 입기 시작했지 예전에는 다 이렇게 슬림하게 라인
라인 들어가는 거 선호하셨거든요. 저도 그랬고. 그래서 최대한 몸에 붙을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선택을 해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. 이거는 특징이 여기 옆부분에 이렇게 가죽으로 라이닝 처리가 되어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세월이 지났다는 게 느껴지기는 하죠. 꽤 오래 입었던 제품이라 가지고.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털 자체가 되게 부드럽게 잘 나왔고 지금 한 7, 8년 넘었는데도 되게 멀쩡할 정도로 이런 털 소재라서 되게 부드럽고 좋아서. 그리고 검정 롱패딩 보여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셔서 또 검정 롱패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짜잔! 검정 롱패딩 중에 제가 또 보여드릴 제품은 요겁니다. 이거는 버버리의 롱패딩이에요. 이 제품은 한창 그 소녀시대가 나올 때쯤 이것도 좀 연식이 되었죠? 그때쯤에 제가 또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요. 백화점에서 샀습니다. 사실 이 제품이 진짜 제가 예전에 말랐을 때 그때도 되게 핏하게 맞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 했던 그런 제품이거든요. 딱 입으면은 엄청 몸에 달라붙어요. 그래서 말라 보이는 효과가 있는 대신에 살짝 좀 움직임이 좀 불편할 수가 있고 요즘 느낌은 좀 아닌 그런 경향이 있죠. 요 제품은 시간이 흐른 그런 제품이라서 사실 같은 거를 아울렛에 가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제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었나? 거기를 갔는데 요 제품이 많이 할인된 가격에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런 핏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울렛 한번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 넘어가서 올해 산 짜잔! 이 패딩 보여드릴게요. 탑10의 롱패딩입니다. 슈퍼 에어 85 사이즈예요. 롱패딩을 저도 어디에서 살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작년에 올린 패딩 영상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보통 롱패딩은 좀 정장에 많이 입는 류를 추천을 했었어요. 직장인분들은 종종 정장을 입을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롱패딩은 그런 거 하나 갖춰놓으면 좀 두루두루 쓰기가 좋거든요. 근데 저는 버버리 패딩이 하나 있기도 했고 올해는 좀 캐주얼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롱패딩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좋은 패딩 뭐가 있을까 막 찾아다니다가 이 탑10 롱패딩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생각보다 길게 안 떨어져서 길게 안 떨어진다는 게 저 같은 사람은 특히 입었을 때 너무 기장감이 길면은 진짜 이불 뒤집어 쓴 것만 발목이 아예 안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좀 입고 다니기 곤란한데 이 제품 전혀 그렇지가 않고 딱 제 키에도 충분히 그냥 롱패딩 예쁜 느낌으로 입을 수 있게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저는 이거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작년에 탑10 그 숏패딩을 소개를 했잖아요. 근데 그 숏패딩을 진짜 너무 잘 입은 거예요. 이 탑10 숏패딩이 이쪽에 보면은 부드럽게 따뜻한 털 같은 걸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손이 자주 가고 실제로 따뜻하더라고요. 무겁진 않나요? 하시는데 별로 안 무거워요. 굉장히 따뜻한 데다가 가격까지 착하다.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. 저처럼 작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큰 사람들도 입을 수 있게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죠. 요즘에는 많이 추운 날은 저는 이거를 입습니다. 실제로 그리고 제가 입고 다녔던 탑10 숏패딩도 보여드릴게요. 이건데 그냥 완전 기본템이잖아요. 게다가 사실 저는 이 노스페이스 눕시를 좀 더 자주 입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것보다 이거에 진짜 많이 손이 가더라고요. 정말 많이 입었어요, 이거는. 탑10 패딩이 진짜 가성비가 좋아서 할인할 때 정말 잘만 구매를 하면 득템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죠. 자,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패딩들을 거의 다 보여드렸고 이거 외에도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작년에 구매한 그런 제품들이라거나 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거의 다 살펴본 것 같아요. 혹시 궁금하신 게 더 추가로 있으면은 그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